바람이 살살 붑니다.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고 한데, 사실은 우리가 바람의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.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를 흔드니까 바람인 줄 알죠. 그것처럼 우리의 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있음에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, 그저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.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.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.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다. 고대광실 큰 집에 살면 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다. 저는 누릴 거다 누려봤잖아요. 큰 집에서도 살아봤고, 돈도 많이 벌어봤고, 인기도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고. 근데 결국에 나중에 얻은 것은 질병뿐이더라. 그럼 이 질병론과 건강관이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니까 우리 몸은 혼란에 빠져서 결국에 이제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지더라,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.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왜 배산이면서 저 시골 골짜기지만 거기서 제가 태어나게 된 것인지,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. 그곳이 왜 만산동에서 태어났는지.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,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아주 오묘하고 정묘하고 기묘한 에너지를 발견했다.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에너지의 집합체예요. 삐산 에너지 덩어리입니다,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. 근데 이 에너지 집합체인 이 사람이 너무 보이는 것, 큰 것에만 연연해서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그 미세한 에너지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큰 힘을, 큰 에너지를, 그 파워를 못 느낀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만산동에서 태어난 우리 조상, 태어나게 해준 우리 조상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고, 이쯤에서 우리 그 만산, 일만 만자의 맷산자인데요. 그 만산이 가지고 있는, 만산동이 가지고 있는 오묘한 뜻, 이런 물질이 있을까? 저는 그런 물질이 있다라고 체험을 하고, 체험을 했고,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잘 견뎌서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제가 이 내용을 블로그로 제가 띄워놓겠습니다. 그러면 블로그에 그 비밀 댓글 쓴 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,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그 비밀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글을 남겨주시면,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전화를 다시 해서 여러분하고 상담 역할, 우리 저 심층 심리의학이라는 분야도 자연 치유학에서는 있으니까,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닦아왔던 여러 가지 갈고 닦았던 걸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.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. 감사합니다.